흰 머리를 뽑는다고 검은 머리가 나진 않고요. 아, 네. 그 보통 4년 자라야 될 머리를 뭐 매달 뽑는다 하면 결국은 그렇네. 머리가 나지 않게 됩니다. 고마우신 노자님들 오늘도 클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탈모의 궁금증을 싹 풀어주실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자, 모재림 성형외과의 황정욱 대표원장님 나오셨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네, 네, 안녕하십니까. 아, 원장님 또 오랜만에 뵙고 너무 반갑습니다. 네. 사실 지금까지 저희 채널에 여러 가지 영상 올려주셨잖아요. 네네. 근데 그 영상을 보시고서 정말 많은 댓글이 달린 거 보셨나요 혹시? 아우, 네네. 네. 또 칭찬도 많이 해주시고 네. 질문도 많이 올려주셔서 되게 보람이 있었습니다. 네, 원장님 제가 부러울 정도로 좋은 댓글 많이 달렸어요. 그 중에서 오늘 정말 궁금한 것들 몇 가지 네. 좀 찍어서 한번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네. 제가 질문을 좀 준비를 해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하시는 것 중에서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자, 만성염증이 있는데 탈모가 심하다. 이 만성염증도 탈모의 원인이 될 수 있느냐라는 질문이 네. 있었어요.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네. 만성염증은 탈모에 영향을 미칩니다. 아. 보통 그 우리 몸에는 그 면역세포, 네. 주로 이제 T세포라고 하죠. 그래서 뭐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침투하면 네. 방어를 하게 돼 있잖아요. 네, 네. 그런데 이게 만성적으로 계속 그런 자극들이나 그 외부 침입이 있게 되면 면역세포가 계속 활동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 외부에서 오는 나쁜 물질만 이 제거를 하면 되는데 네네네. 우리 몸의 세포나 조직도 공격하게 됩니다. 아, 근데 네. 이 만성염증이 네. 모낭을 공격하면 그 모낭염을 일으켜서 탈모를 유발할 수도 있고요. 네. 또 잘못하면 원형 탈모라고 해서 아, 네. 그 모낭을 외부의 침입 물질로 생각해서 아. 자가 면역의 일종인 원형 탈모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게 염증에 의한 탈모가 생기는 거군요. 네네. 네. 정말 조심해야 되겠네요. 네. 염증은 정말 온몸에 다 안 좋은 것 같은데. 자, 그런데 또 우리 원장님 출연해 주셔서 올려진 영상 중에서 갱년기 탈모가 있었잖아요. 네네. 많은 분들이 보셨는데 거기 이제 질문 보면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갱년기까지는 아닌데 갱년기 되기 전에 자궁적출 수술을 하셔가지고 네. 생리가 끊기잖아요. 네네. 근데 그때도 탈모가 심해지는 것 같다. 네. 이게 갱년기 탈모와 관계가 있느냐 이렇게 여쭤보신 분이 계셨어요. 예, 당연하게 관계가 있는데요. 네. 우리가 여성분들이 갱년기에 접어들게 되면 네. 이제 탈모가 생기게 되는데 네. 주된 원인은 에스트로겐의 부족 때문입니다. 아, 그렇죠.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이 네. 풍부하면 머리가 잘 자라고 머리 결이 풍성하게 되는데 네. 이 에스트로겐이 부족하면 모발 성장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에스트로겐은 네. 탈모를 일으키는 주된 호르몬인 남성 호르몬을 네. 억제하는 역할을 하는데 네. 그런데 그 좀 안타까운 이유로 자궁적출술을 하게 되면 네. 당연하게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이 줄어들게 되고 탈모 증상이 더욱 심각하게 됩니다. 아, 그렇군요. 그 이제 네. 자궁적출술을 하면서 아무래도 그 난소도 또 손상이 되고 그렇죠. 그렇습니다. 난소가 같이 제거되는 경우도 있고 네. 난소를 남겨놓는다 하더라도 그 호르몬 떨어진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네네네. 그 다음에 또 질문 중에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철분 수치가 낮아서 네. 탈모가 생기느냐. 네. 이제 왜 그랬냐면 이 질문에 이런 질문이 있어요. 그 헌혈을 하려고 하는데 의원이 철분이 너무 적다고 거절을 당해서 네. 철분을 먹었더니 머리 빠진 양이 4분의 1로 줄어들었다라는 거예요. 아. 그렇게 글을 올려주신 분이 계세요. 이게 관련이 있는가 봐요. 그렇죠? 그렇죠. 네. 아, 이분은 좋은 일 하시고 네. 또 탈모의 원인도 아셨네요. 그죠? 네. 그 혈액이 잘 돌아야지 모낭에 충분한 영양분과 산소를 공급할 수 있잖아요. 네. 그죠? 네. 아, 근데 철분이란 게 우리 그 혈액의 구성성분 중에서 헤모글로빈을 만드는데 절대적인 구성성분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혈액순환을 할 때 산소를 조직에 잘 공급해주는 역할을 하는데 네. 철분이 부족하면 헤모글로빈 생성이 안 되고 네. 그러니까 산소나 영양분이 그 모낭으로 제대로 공급이 안 되니까 당연하게 모발이 부실해지고 아, 탈모가 유발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철분을 좀 잘 먹으려면 네. 어떤 음식이 좋을까요? 네. 네. 근데 여성분들이 네. 의외로 빈혈이 많잖아요. 많죠. 그래서 네. 그 건강검진을 하고 그 네. 절대 수치가 낮을 때는 철분제를 네. 꼭 드시는 게 좋은데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생활에서 쉽게 섭취할 수 있는 그 음식이 네. 있습니다. 네, 네, 네. 그 빈대떡 좋아하시죠? 네. 그 빈대떡 녹두로 만들잖아요. 아, 녹두. 예. 네. 그 녹두가 의외로 철분이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네. 보통 그 녹두 100
10g 정도에 네네. 우리 하루 필요한 철분량의 37% 정도가 들어 있습니다. 아. 그래서 네. 녹두전을 많이 드시면 녹두 좋네요. 예, 모발도 건강에 잘할 것 같습니다. 제 보통 이제 우리가 철분하면 이제 동물성 식품만 생각을 하는데 네. 고기 많이 먹기 어려우신 분들 녹두도 도움이 되겠다 네.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근데 녹두에는 네. 철분도 많지만 네네. 그 비타민 E도 많습니다. 아. 이 비타민 E가 네. 그 화장품 성분에도 있지만 그 아주 좋은 항산화 물질이거든요. 그렇죠. 네. 이 원리가 뭔가 하면 이 활성산소가 네. 우리 세포막을 공격해서 노화를 일으키잖아요. 그렇죠. 네. 그럼 이 비타민 E가 네. 활성산소의 그 어떤 자극을 막아줘서 피부를 또 우리 모낭을 건강히 해서 노화도 막아줍니다. 아, 노화도 막아주고 탈모도 막아주고. 네, 야, 좋습니다. 네. 녹도 좋네요. 네. 네, 네. 잘 챙겨 먹어야 되겠습니다. 네. 또 이제 이런 질문 주신 분 계세요. 혹 집어갖고 당근을 여쭤보셨어요. 네. 네, 당근도 탈모에 도움이 되나요? 당근 주스 먹는 게 좋은가요? 이렇게 물어보시면 계신데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근은 네. 당근 도움이 됩니다. 아, 돼요? 예. 당근에 우리 색깔이 이렇게 주황색이잖아요. 네. 이런 색소가 뭔가 하면 베타카로틴이라고. 아, 그렇죠. 아주 좋은 항산화 물질이 있습니다. 네, 비타민 A의 전고 물질이죠. 그렇죠, 네, 그렇죠. 네, 네. 예, 보통 이 베타카로틴이 간이나 우리 장에서 네. 비타민 A 레티놀로 바뀌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레티놀은 또 우리 화장품 하면 레티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렇죠? 네. 레티놀은 피부 표피 세포를 건강하게 상피 세포를 건강하게 만들고 네. 그 피지선을 활성화합니다. 아. 그래서 그 우리 피부도 건강해지지만 사실 피부의 유수분 밸런스가 네. 잘 맞아야 되는데 네. 이 피지를 활성화하니까 두피에 네. 유수분 밸런스를 잘 맞춰주니까 네. 그 모낭을 건강하게 만들어주고요. 아. 예, 또 항산화 물질이니까 네. 세포막도 튼튼하게 해서 탈모와 노화를 막는데 아주 도움이 됩니다. 당근이 또 이게 그 레티놀 성분, 그 베타카로틴 네. 성분이 약간 지용성 성분이라 네. 주스도 좋지만 살짝 기름에 데쳐 먹는 것도 도움이 된다고 돼 있습니다. 이것도 그렇구나. 한번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궁금한 질문이 또 하나 있었습니다. 자, 네. 우리가 새치가 생겼을 때 머리카락을 뽑으면 새치가 다시 더 생기는지 네. 아니면 뽑아도 되는 건지 네. 여기에 대한 거를 질문을 주셨어요. 네. 이 새치는 네. 그 주위 분들이 그 흔히 많이 뽑죠, 그죠? 네, 네, 네. 그 저희 집 사람도 네. 그 흰머리를 뽑는데, 네. 우리 이동환 박사님은 어떻게 네. 생각하십니까? 새치를 뽑는 거에 대해서? 새치를 뽑으면은 저는 옛날에 듣기로는 뽑으면 더 많이 난다, 뭐 이런 얘기 네. 들은 것 같거든요. 그 새치가 또 난다. 그래서 뽑지 말아라, 뭐 이런 얘기 들은 것 같은데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 흰머리는. 네. 우리 모낭에 이제 메라닌 세포가 네. 노화가 되면 이제 멜라닌이 제대로 생성이 안 되니까 네. 이 머리가 까맣게 나지 않고 희게 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 흰머리가 있다고 뽑으면 네. 그 모낭 자체는 노화되어 있기 때문에 네. 다시 흰머리가 납니다. 아, 그렇죠. 예, 그러니까 뭐 더 나는 것은 아니지만 그 흰머리를 뽑는다고 검은 머리가 나지는 않고요. 아, 네. 그리고 재밌는 게 네. 우리 모낭들이 네. 무한대로 머리가 자랄 것 같지만 네. 보통 그 한 모낭에서 네. 새로운 머리가 25개에서 35개 정도가 평생 나게 됩니다. 아, 그래요? 근데 보통 모발 사이클이 3년에서 4년이니까 네. 사실 적은 것 같지만 25번 나서 4년씩 있으면 그러니까 100년이네요. 예, 100년이죠. 네, 네, 네. 그런데 이거를 자꾸 뽑아주게 되면 그 보통 4년 자라야 될 머리를 뭐 매달 뽑는다 하면 이게 뭐 1년에 10번씩 뽑아버리면 결국은 그러네요. 머리가 나지 않게 됩니다. 아, 나중에 안 나겠네요. 예. 그래서 젊을 때 한두 가닥은 뽑아도 뭐 크게 상관은 없지만 흰머리를 뽑게 되면 오히려 자라는 모발수가 줄어들게 됩니다. 결국은 뽑으면 뽑을수록 머리 네. 숱은 줄어들겠네요. 그래서 네. 차라리 염색을 하시거나 아니면 눈에 너무 띄게 되면 그걸 그냥 짧게 자르시는 게 오히려 예, 모발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정말 또 요 질문 정말 많이 나왔거든요. 그때 미녹시딜에 대해서 한번 네. 잘 설명해 주셨잖아요. 네. 근데 미녹시딜이 이제 혈압약으로 개발된 거잖아요. 원래. 네네. 근데 이거를 먹다 보면 혈압이 너무 떨어지지 않을까. 그러니까 네. 원래 혈압이 100밖에 안 되는데 미녹시딜을 바르다 보면 네. 이게 혈압이 너무 떨어지지 않느냐 이런 질문이 좀 있었습니다. 미녹시딜은 네. 일반적으로 괜찮하지만 네. 몇 가지 경우는 제가 주의를 많이 네. 드립니다.
특히 이제 저혈압 있는 분들, 남성분들보다는 여성분들한테 저혈압이 있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이게 미녹시딜은 탈모 목적으로 쓸 때는 용량을 2분의 1이나 4분의 1을 쓰지만, 네. 저혈압 있는 분들은 그 사실 혈압이 조금 더 떨어져도 문제는 없지만 보통 일어나서 다니다가 쓰러지면 2차적으로 다칠 수가 있으니까. 네. 그래서 그 저혈압이 있는 분들한테 주의를 많이 드리고요. 네. 그리고 기존에 혈압이 있던 분들 있잖아요. 네. 그분들은 혈압약을 먹으니까 혈압 강화가 돼 있는 상태인데 그쵸. 혹시나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까 네. 주치의와 잘 상의해 보라고 합니다.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미녹시딜 부작용으로 전신에 털이 많이 나는 분이 계신가 봐요. 네. 근데 이걸 또 끊자니 머리털이 또 안 나니까 괴롭고 네. 또 먹자니 계속 먹자니 다른 데 털이 나고 네. 어떻게 해야 되냐. 그 미녹시딜이 너무 약효를 잘 발현하면 네. 특히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 그랜나루나 네. 이 콧수염이 이렇게 진하게 나는 경우가 생겨요. 네, 네, 그래서 네. 남자분들은 사실 그 면도 하니까 괜찮은데 네, 네. 여자분들은 난감한데 네. 근데 이제 머리가 소중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네. 미녹시디 그 효과가 좋으니까 용량을 네. 절반 정도로 줄여서 다시 추라해 보시면 그런 현상들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아, 네. 네. 자, 여기까지 질문에 대한 답변 잘 해주셨는데요. 오늘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사실 우리나라 최고의 탈모 전문이십니다. 우리 향정 원장님 나오셔서 이렇게 또 궁금해하시는 것들, 탈모에 대한 궁금증 풀어주셨는데 다음에도 또 저희가 좋은 것, 질문 드리러 한번 오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